일반 가구의 상당수가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며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때 평균 희망 가격은 4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5천 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2014 주택금융 수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보다 5.4%포인트 높은 77.3%가 향후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만 보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85.1%로 좀 더 높았습니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들이 희망하는 주택가격 평균은 2억 8,54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빌라 순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경우 희망하는 평균 가격은 4억 51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억 2천만 원 높았습니다. 전세, 월세 등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교통 및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 월세금 가격, 자녀의 교육 여건, 쾌적한 거주 환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주택 가격에 대해 일반 가구의 37.7%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은 45.2%, 내릴 것 같다는 17.1%였습니다. 이 중 무주택 가구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은 40.2%로 더 높았습니다.